지금 결석해서 영상으로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도 21년도, 22년도 필기 프린트 전부 다 가지고 오고. 원래 모교, 너네 시험 범위가 적잖아. 여타 학인 여고가 다른 학교보다 훨씬. 그래서 원래 모교를 안 부르려고 했거든. 근데 시험 기간을 확인해 보니까 너무 빠르더라고. 그냥 다른 학교랑 다를 게 없더라고. 오히려 지금 마음이 조금 촉박해. 교과서도 사실 추석 끝나기 전에 이미 한 과가 암기가 돼 있어야지 좀 마음이 놓이는데. 암기해야 된다, 교과서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굳이 주관식을 안 보는데 왜 주요 문장을 외우냐. 교과서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객관식이기 때문에 한 문제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 그러니까 주관식이면 1, 2등급 컷 구간이 되게 넓을 수 있어. 왜냐면 주관식 못쓴 애들 아예 못 쓰거든. 근데 객관식이라는 건 작문을 못하는 친구들도 운에 따라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 그 말인즉슨 너네가 진짜 상위권으로 진입하고 있으면 한 문제가 엄청 중요할 거거든. 그러려면 가장 확실하게 답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은 문장을 암기해버리면 확신하면서 답을 고르잖아. 확실히 맞다고. 무슨 느낌인지 알죠? 이미 1학기 때 해봐서. 그러니까는 주요 문장 교과서 꼭 암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관식이 없지 않을 거라고. 2학년 때 다시 생겨. 혹은 기말 때.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는 쉽게 공부하는 습관 들이면 나중에 공부법이 바뀌었을 때 힘들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어렵게 공부하는 게 실력 향상에 있어서는 훨씬 나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문이 읽어보니까 다 하나하나 너무 좋더라고. 다 진짜 수능 때까지 연계돼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지문이거든. 특히 23번 같은 경우에는 별표 3개. 얘는 두달 뒤에 이제 보는 수능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그런 토픽이거든. 항상 출제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생존을 해서 번식을 하는 것을 자연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이 생존해서 번식하는 거를 성공이라고 하거든.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는. 그럴 때 생존과 번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게 뭐라고 얘기하니, 여기에서는. 그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 사람들과 함께 소속되는 게 우리가 생존해서 번식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얘기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게 전부 다다.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5번 문장 중에 주제문으로는 몇 번을 고를 수 있겠냐? 이제 2번. 2번을 주제문으로 고르면 되고, 단어를 몇개 정리하고 가면은, 일단은 밑에다 정리하는 게 낫나? 밑에 보면 조금 있다도 똑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거든. 일단 프리베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너네가 외운 프리베일 동사 뜻은 뭐냐? 그쵸, 이기다, 승리하다라는 뜻이 있고, 이기다, 승리하다. 2번 뜻으로는, 야, 아마 그 뜻모경에 나올 것 같은데? 만연하다, 우세하다, 지배적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써라. 만연하다라는 말 들어봤죠? 패배주의적 기운이 그 국가에 만연했다. 그러니까 우세하고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어떤 기운이. 그 다음에 여기에 형용사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프리버먼트. 얘는 동사 형태고, 형용사. 내 말해버렸네. 프리버먼트. 만연한. 일반적인. 널리 퍼진. 널리 퍼진. 동사는 프리베일, 형용사는 프리벌런트. 그 다음에 컨트리뷰트 투. 얘는 뜻이 뭐냐? 이 투는 전치사잖아.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거든. 얘는 동사 뜻이 뭐냐? 무엇무엇에 기여하다. 그 다음에 얘 명사 형태 알아? 컨트리뷰션. TION으로 끝나면 보통 품사가 명사다, 명사. 그러니까 명사 뜻으로 기여나 공헌, 이런 뜻이 있다, 기여나 공헌.
그럼 컨트리뷰터는 뭘까? 그쵸, 기여자, 기여하는 사람, 기여자. 뭔가 공헌하는 사람. 밑에 원인 제공자라는 뜻도 써. 원인 제공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외워라. 얘랑 헷갈릴 수 있는 단어가 한 두 개 정도 있거든? 하나는 이 트리뷰트로 끝나는 거 있잖아. 뭔지 알아? 두 개? 나올 것 같은데 그 뜯어먹는 영단어에. 그쵸, 디스트리뷰트라는 단어는 무조건 알아야 되거든? 디스트리뷰트? 얘는 무슨 뜻이냐, 디스트리뷰트? 분배하다, 배포하다 이런 뜻이 있어. 물건 같은 거를 공장에서 뽑아내면은 그거를 각 소매점으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걸 디스트리뷰트라고 하거든? 분배하고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어트리뷰트는 A to B 형태로 쓰인다. 어트리뷰트 A to B. 얘 뜻 아는 사람 있어? A를 B에 탓으로 하다. 써놓고 꼭 외워라 따로. 첫 번째 줄부터 보면은 creature 하면 그냥 나는 직역할게. 직역. creature 하면 생명체거든. 생명체. 생명체에게. 근데 우리와 같은 생명체에게 진화라는 것은 미소 짓는답니다. 얘 도우즈 어떻게 해석하면 돼? 뭐뭐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미소 짓냐? 강력한 니드?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소 짓는답니다. 근데 어떠한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빌롱은? 그쵸? 이거 그냥 어디에 어디에 소속되다라고. 소속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미소 짓는답니다.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줄 읽고는 이해할 수 없거든? 2번 Survival. 얘 품사 명사다. 생존과 리프로덕션? 이거 프로듀스 동사 뜻이 뭐야? 쓰지 마라 일단. 생산하다잖아. 그럼 리프로듀스는 뭐야? 재생산하다잖아.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재생산하는 게 결국엔 번식이잖아. 번식. 그래서 번식이 되는 거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게 크라이테리아, 기준, 성공의 기준이라고. 응? 자연 선택에 의한 성공의 기준. 그러니까 니네가 그냥 자연 태초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문명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서 번식하는 게 성공이야. 성공. 니네 대학 가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어?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는 거 있잖아. 누구랑 관계를 형성하냐? 다른 사람들과. 이게 유용할 수 있답니다. 지금 상관접속사 또 나오죠? both A and B. 뭐에 조금 유용할 수 있어? 생존과 번식에.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잘 지내잖아. 친구 만들고 내 편을 만들잖아. 그럼 생존하기도 쉽고 번식하기도 쉽다고 얘기해주고 있다. 왜 그런지는 구체적으로 3번에 나오죠. 집단 있잖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집단은 자원 공유하죠. 지금 동사 몇 개 병렬되냐? 그렇죠. 1, 2, 3, 4, 5, 6, 6개 병렬되죠. 2번 형광펜 쭉 쳐봅시다. 한번 불러봐. Here이랑. 그쵸, care for까지 하자. care for. 그 다음에 세 번째가 scare of. 계속 불러봐. fight, divide, contribute to 나오죠 여기. 그러니까 마지막에만 end로 묶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거 전치사 of 있잖아. of가 아니라 off다. 일단은 이거부터. 얘는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 무슨 뜻 있어? OF, OV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뭐라 했어? 에? 그쵸, 소유? 소유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OV는. 근데 OFF 같은 경우에는 제거, 박탈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 제거, 박탈? 완전히 반대.
제거 박탈? 써놔. 전치사 해석을 제대로 못해. 전치사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고3 돼서도 헤매지 않거든? 그러니까 대충 오른쪽이랑 왼쪽 한글이랑 영어 껴맞추면서 해석하다 보면 글을 이해 못해. 그럼 이거 느낌을 갖고서 한번 봐봐. 3번. 집단이 자원을 공유할 수 있지. 혼자가 아니라 집단. 니네 여기 다 같이 지금 정글에 모여있다고 생각해봐. 같이 있으면 자원 공유할 수 있지. 그 다음에 care for, 아픈 구성원도 돌볼 수 있죠. care, 겁줘서 쫓아낼 수 있는 거죠. 제거 박탈시킬 수 있는 거죠. predator, 포식자를. 그 다음에 함께 싸울 수 있잖아. 어디에 대항해서? 적에 대항해서. 그 다음에 업무도 divide, 나눌 수 있죠. 얘 기억나죠? 우리 작문했던 거, so as to. 얘랑 동의어 뭐야? in order to.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좀 업무 같은 것도 나눌 수 있어? 효율성을? 그쵸?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에 기여할 수도 있냐, 집단은? 생존에 많은 다른 방식으로? 되냐? 그러니까 혼자보다는 같이 있는 게 니네가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야. 특히 만약에 한 개인과 집단이 똑같은 자원을 원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랑 어떤 다른 정글 다른 구역에 사는 한 명이 있다고 생각해봐. 똑같이 바나나를 원한다고 생각했을 때 누가 이기겠냐? 집단이 이기지 일반적으로. 한 명이 어떻게 다수를 이길 수 있겠어?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래서 자원에 대한 경쟁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원을 가지려고 경쟁하는 게 특히나 뭐를 선호하겠냐? 소속되려는 욕구를 선호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놓고 싸우면은 결국에는 소속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게 된다는 거다. Belonging, ness는 얘 결국에 명사죠. 소속감. 결국에 소속감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뭐를 촉진시켜? Reproduction? 번식을 촉진시키죠.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함으로써? 이거 by, ing 병렬되는 거 보여? 이 and 사이로? 2번 형광펜 들어서 by bringing 네, by keeping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이따 또 단어로 나오거든 bring into contact with 이거 조금 이따 단어 또 나온다 그 애기 infant 나오는 질문 있잖아 맨 마지막 질문일걸 누구누구와 접촉시키다 search as는 구체적인 예시 나올 때 쓰는 거잖아 예시 근데 어떻게 소속감이 있으면은 우리가 번식할 확률이 높아지냐? 어떻게 해서 그래? 잠재적인 짝을 접촉시키게 하죠, 서로.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같이 있어야지 니네 짝을 찾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특히 어떻게 함으로써? 부모를 어떻게? Keep together? 한대 모아두다. Keep together이니까는 같이 있도록 하는 거잖아. 한대 모아두다. Parents, 부모를 한대 모아둠으로써 그런 거죠. 근데 뭐 하도록 한대 모아두는 거야? Care for? 그쵸. 그들의 아이들을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머치에서 훨씬 더 가능성이 있죠. 생존할. 여기서 후회 선행사는 누가 더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아이들이겠죠, 당연히. 그쵸. 만약에 그들이 뭐 한다면 한명 이상의 케어기버라면은 그냥 보호자라고 해석하다 보호자를 갖고 있다면 훨씬 더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여기에서 데이는 누구냐 그쵸 children 결국에 생존해서 번식하려면은 집단에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근데 지금도 다르지 않잖아. 혼자 있는 것보다는 집단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거든.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따돌림 받는 아이들이 되게 괴로워하잖아.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 혼자 생활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 없잖아. 혼자 밥 먹으면 되고 혼자 숙제하면 되고. 근데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했을 때 우리가 엄청 괴로워하는 거는 괴로워하는 이유는 이러한 원시인 정신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내재해 있기 때문이거든. 거기에 대한 그 이유. 너네 햄버거 피자 치킨 좋아해? 아이스크림? 짜고 단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도 예전에 음식이 부족했을 때의 그 경험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름지고 단 음식을 좋아하는 거거든. 지금은 쉽게 음식을 접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엄청 긴 기간 동안 식량이 부족했던 시기를 지내왔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는 거거든. 그렇게 달고 짠 음식, 지방이 많은 음식 좋아하고. 무슨 말인지 되냐?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토픽이다. 우리가 왜 많이 먹나? 달고 짠 음식, 지방 많은 음식에 끌리는가? 뭔 말인지 돼? 혼자 지낼 수 있음에도 왜 친구에게 따돌림 받는 걸 그렇게 괴로워하나? 왜냐면 본능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는 거거든.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여기 선택지의 답은 몇 번으로 고르는? 그쵸? 얘도 명사다. Usefulness. 유용함이죠, 유용함. Belonging. 속해 있음? 속해 있음의 유용함이죠. 인간의 진화에 있어서. 진화라기보단, 진화가 결국에 생존에서 번식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주제는 몇 번으로 골랐냐? 5번이죠, 5번? 심지어 5번에 조동사 모두 쓰였어. must죠, must. must나 should 들어간 게 항상 제목에 큰 힌트일 수 있거든, 제목을 고르는 문제. 이거 1번 문장에서 지금 몇 번 나왔던 거 기억나? 지금 safe zone이라고 나왔지만 얘 comfort zone이랑 비슷한 표현이잖아. 얘들아, 항상 지문에서 20번 때 자주 출제되잖아. 컴포트 존에 머물러야 돼? 항상 벗어나라고 하잖아? 이거 심리학 용어거든? 여기 화면 한번 봐봐. 너네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만 머물면은 이게 점선 보이지? 성공을 할 수 없다는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너네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포트존은 각자 갖고 있는 성향에 따라 다르거든. 만약에 학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친구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서 수업 듣는 게 컴포트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대답하는 것조차도 컴포트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가 편한 행동 반경에서 벗어나야지 사람이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질문이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죠?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거든. 근데 어떤 실수냐면 오직 오퍼레이트, 뭐 작동하라라는 뜻도 있지만 움직이다. 움직이죠. 무엇을 따라서? 아까 그 점선 보였죠. 얼롱. 세이프 존을 따라서,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움직이는 실수를 하거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그들은 뭐를 놓쳐야 되나? 기회. 어떤 기회? greater. 더 큰 혹은 더 위대한 것을 성취할 기회를 놓친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대요.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fear? 두려움.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 더 플러스 형용사잖아. 직역하면 어떻게 돼? 더 플러스 형용사에서 어떻게 뭐뭐하는? 겉 뭐뭐하는 사람들이지. 여기에선 어떻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그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두려움보다는 알지 못하는 것의 두려움이잖아. 알지 못하는 걸 고급진 말로 미지라고 하고, 미지의 것 혹은 미지의 세계.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때문에 그래 얘들아? fear. treading. 알려지지 않은 패스. 삶의 경로를 밟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거든. 뭔 말인지 되죠?
여기서 두수가 함축하는 게 뭘것 같아? 예빈이가 한번 대답해봐라. 그들은 그렇게 한다. 일단 데이가 지칭하는 게 뭐야? 그래서 many people이고 두수에서 그렇게 한다에서 두수는 뭐를 받는 거냐? 그쵸? miss the opportunity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뒤에서 얘기한 두 가지의 두려움 때문에. 변화는 항상 힘들죠. 했던 대로 하는 게 편해, 항상. 쉽지 않아. 지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 글을 쓴 사람도 세이프 존에서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3번. 구조 어려운데 이거 제대로 해왔냐? 3번 문장의 주어는 일단 뭐냐? 도우즈? 동사는? or? 이거 해석을 해야지 실제로 구조를 제대로 찾을 수 있을 거거든? 그러면 여기까지는 해석 어떻게 하냐? 대부터 동그란 괄호로 이렇게 하면 대를 브레이브까지만 해석해봐. 용감한 사람들이죠. 도우즈 후 동사 원형이나 도우즈 대시나 똑같은 거다. 용감한 사람들 있잖아. 근데 어떻게 용감해? enough? 충분히 용감하죠. 뭐할 정도로. 그러한 길을 take? 취하다? 선택하다? 그러한 길을 선택할 정도로 충분히 용감한 사람들 있잖아. 레스부터 무슨 괄호로 묶으면 되냐? 동, 그쵸? 이렇게 해왔어? 이 대세서 연 동그라미 여기에서 닫으면 되죠. 이렇게 해왔으면은 잘 해왔다. 그러면 3번 주어만 다시 해석하면? 야, 니네 몇 번 고3 애들도 똑같아. 야, 자꾸 뒤에서 해석하지 마, 니네. 허접하게. 앞에서부터 무조건. 어떠한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있잖아. 충분히 그 길을 선택할 정도로. 근데 어떤 길? 덜 트래블 니네가 알고 있는 뜻 뭐야? 여행하다 또 다른 뜻 아는 사람. 그쵸? 이동하다? 그냥 직역해봐. 그럼 해서 이 길은 길인데 어떠한 길이야? 덜 여... 그쵸? 이동되어진, 여행되어진. 이해되지? 덜 여행되어진 혹은 이동되어진 길을 선택할 정도로 충분히 용감한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 큰 리턴? 보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니네 외운 단어 나오네. 아니 젠장 이거 빨간색으로 하는 게 안 헷갈리려나? 드라이브 뭐 할 수 있어? 끌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뽑아낼 수 있다는 거야. 뭐를? 큰 satisfaction? 만족감을 어디에서? 그들의 courageous? 용감한 행동에서. 뭔 말인지 이해 되냐?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택한 사람이 더 큰 보상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쉽지 않죠. 10명 중에 한 명도 안 되죠, 사실. 4번. being. over cautious는 조심스러운이잖아. 근데 over이니까. 그쵸? 지나치게 조심하는 것. 얘 형용사다. 지나치게 조심하는 것은 뭐를 의미해? 너가 뭐를 놓칠 거야? 얘 해서 어떻게 할래, 응서야? 얘 한번 해봐. The greatest니까 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응서짱. 4번 문장의 맨 오른쪽. 그쵸? 가장 큰 혹은 가장 위대한 수준을 얻는 것을 놓치는 것일 것이랍니다. 근데 무엇에 가장 위대하고 큰 수준이야, 너의? 잠재력에. 여기서 포텐셜은 명사죠, 잠재력. 불안이 높은 친구들은 보통 너무 조심해서 한 발 나아가야 될 때도 한 발 물러설 때가 있잖아. 그러면은 너네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5번. 너는 그러니까 뭐를 배워야 해? 그러한 가능성을 테이크? 선택하는 혹은 취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떠한 기회냐?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어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야? 너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하지 않은? 그쵸? 선택하지 않은, 취하지 않은 기회를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대요. 왜 그래? 왜? 왜 가보지 않은 그런 불편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너의 성공이라는 게 follow from? 어디 어디에서? 성공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올 거기 때문이기야? 그쵸? 그러한 볼드? 대담한, 용감한 결정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결정이라는 게 어떤 결정이냐? 너가 취하는 결정이죠. Along the way, 그 길을 따라가면.
그냥 이렇게 써. 그 과정에서. 이거는 3번 형광펜 쳐놓고 외워.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성공하려면은 세이프 존을 벗어나가지고 좀 다른 사람이 해보지 않은 그런 방법을 시도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선택지의 답은 몇 번으로 고르는? 그쵸. 여기에서 courage는 명사다. 더 많은 용기가 뭐를 가져다 준다?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준다. 그 다음에 29번. 주제만 몇 번으로 골랐냐? 그래서 5번이죠. 1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보면 15,000년에서 30,000년 전보다 우리가 뇌 크기가 줄어들었냐 증가했냐. 줄어들었잖아. 이거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했었던 23번 질문이랑 연결되죠. 왜 뇌 크기가 줄어들어도 상관없었던 거야? 그 이유가 몇 번 문장에 나오냐? 줄어든. 그러니까 줄어든 이유가 2번은 아니지. 2번은 그 15,000년에서 30,000년 전에 뇌가 커졌던 이유지. 왜 뇌가 컸어? 15,000년에서 30,000년 전에는. 사방이 뭐야? 사방에 뭐가 있냐? 포식자가 있으니까 뇌가 컸다는 거야. 기지를 발휘하지 않으면 물려 죽거든. 그러니까 애매한 지능과 애매한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이미 도태돼서 사자나 호랑이의 밥이 됐겠죠. 뇌가 작아진 이유가 뭐야? 3번에 나오네. 오늘날에는 왜 뇌가 작은데? 한마디로 요약해봐. 3번 문장.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해? 뭐냐고. 왜 뇌가 줄어들었냐고. 지문을 봐. 어? 아, 3번 요약하라니까. 3번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2번 문장에 따르면 뇌가 클 때는 사방이 호랑이 사자 곰 우리 잡아먹는 것 깔려있으니까 뇌가 컸는데, 뇌가 줄어든 이유가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이야? 사회. 그래, 사회에 집단에 있기 때문에 뇌가 줄어들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응? 지금 그 한글 봐봤자 이해 안 돼. 오른쪽 거 읽어봤자. 그러니까 영어로 읽어봐야 돼. 영어로. 주제는 찾을 때도 영어 문장에다가 동그라미 쳐오라고. 한글 무슨 국어 시간이야? 한글에다가 그거 주제문 표시해놓지 말고. 어? 편하게 공부할 생각 1절 하지 마라. 1번 문장 주제문은 일단 5번으로 잡으면 되고, 1번 문장부터 보면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문법을 일단 유의해. 별표치고 문법 유의. 구조 문법을 유의해야 되고, 이거 그 UI신 문법 프린트 제대로 외운 친구들은 이해하기 편할 거거든. 그 다음에 단어 슈링크라는 단어, 일단은 동사 뜻 뭐냐? 그래서 줄어들다잖아. 근데 얘 과거 형태가 슈
랭크일 수도 있고 슈랭크일 수도 있거든. 둘 다 쓰이더라고. 그다음에 과거 분사는 무조건 슈랭크. 과거 동사 두 번째 형태는 슈랭크도 쓰이고 슈랭크로도 쓰이는 거다. 이거 1번 문장 보면은 이 화면 한번 봐봐. 화면 보면 여기 동그라미 두 개 보여? 턴스아웃 하면은 드러나다 밝혀지다 이런 뜻이 있잖아. 얘 원래 얘 주어 뭐야? 1번 문장의 주어 휴먼 브레인이고 동사는 has shrunk죠. 얘 지금 시제 뭐냐?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되죠? 이 슈랑크는 지금 PP 형태고. 그럼 해서 어떻게 할래? 인간의 뇌가 얘 어떻게 해석할래? It turns out 밝혀졌다. 뭐라고? 줄어들어 왔다고. 어디에서? 매스? 부피에 있어서? 부피나 질량? 되냐? 어느 정도만큼이나 줄어들었냐? 10%. 그것이 정점을 찍었죠. 크기에 있어서. 몇 년 전에? 15,000년에서 30,000년 전에 가장 컸던 이유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게 포인트다. 이거 1번 문장 원래 문형으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일단은 봐봐 화면 쓰지 말고 It turns out 그 다음에 어떻게 문장이 나왔을 것 같냐. 그쵸? That 그 다음에 그쵸? The human brain 원래 이 문형이거든? 그 다음에 동사는 has 쭉. 근데 그냥 더 휴먼 브레인 쓴 다음에 이 턴스아웃을 가운데 넣어준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지? 이 위에 써놔.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세 걸리는 주어 뭐냐. 형은이 한번 대답해봐라. 휴먼스죠. 매니부터 어고까지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된다. 얘는 부사니까. 한 가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수천 년 전에 인간이 살았죠. 세상에. 오븐은 아까 어떠한 함축 갖고 있다 그랬냐 주연이. 강주 대답해봐. 전체에서 오브 무슨 뜻 갖고 있어? 너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대답해봐. 너 필기한 거 한번 찾아봐봐. 오브 전체에서 오브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 있어? 아까 필기한 거 어딘지 알아? 23번에 3번 문장 소유 주연아 정신 차려. 어? 소유. 그럼 이거 해서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인간이 세상에 살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세상이야? 위험한 포식자를 갖고 있는 세상에 살았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들은 뭐해야 뭐를 갖고 있어야만 했냐? 위트? 그쵸? 기지나 재치? 기지나 재치를 갖고 있어야 됐죠. 그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게 뭘 거 같냐 연희야? 누구에 대해서 재치나 기지를 갖고 있어야 되냐? 누구? 그쵸? 포식자죠. 호랑이나 사자나 곰 혹은 너네보다 더 센 인간이 다가왔을 때 재치를 발휘하지 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죠. 항상. 근데 왜 그래야 돼? 이거 한번 희진인가? 너 한번 이거 해석해봐. 뭐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야. 지금 2번 형광펜 친 부분 해석해봐. 그쵸? 중입을 당하는 거. 이거 avoid 대표적으로 동명사만 목적으로 받는 동사인 거 기억하지? avoid injury 기억나냐? 거기에 뒤에 지금 동명사 수동태 형태가 온 거다. being killed 죽임을 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거 웨어를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잖아. 선택지 이번에 지금 빨간색 글자 한번 불러봐. 뭘로 바꿔도 될것 같냐? 그쵸? 인위치? 3번. 오늘날 우리는 이펙티브, 효과적으로 지금 얘도 시제 뭐야? 현재 완료, 도메스티케이티드, 과거 완료라고 하면 죽는다. 해부가 아니라 헤드다. 과거 완료는 효과적으로 길들여 왔죠,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많은 그러한 업무들 있죠, 생존과 관련된 업무 혹은 과제들이. 이거 대시는 기능이 뭐야 얘들아? 부연 설명? 부연 설명이죠. 그리고 지금 from A to B 보여? from A to B, to B 언제 쓰여? from A to B to B 형태인 거다. 원래 from A to B인데 예시 들어주고 싶은 게 많아서 뒤에 to가 한번더 나온 거야. 여하튼 이 to는 여기서 전치사죠, 확실히. from도 전치사니까. 이게 언제 쓰이냐, from A to B. 아는 사람 있냐? 예시 들어줄 때 쓰여, 예시. 그러니까 니네 지금 교실에서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야생에서 살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생존하려고 어떠한 많은 업무를 해야 됐겠어? 뭐 해야 돼? 이미디엇? 그치? 얘가 시간적으로는 즉각적인이거든. 시간적으로는 두 번째 뜻으로는 눈앞에 있는 이란 뜻이 있어. 공간적으로는 눈앞에 있는 거다. 눈앞에 있는 죽음을 피하는 것부터. 눈앞에 있는 죽음을 피한다는 건 당장 한끼못 먹어서 일주일 동안 굶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경우. 뭐까지? 뭐도 지어야 돼? 쉘터? 안식처도 지어야죠, 안 죽으려면. 또뭐 둬야 돼? 음식도? 얻어야죠. 지금 이 엔드 뒤쪽으로 태스크스의 동사는 그러니까 뭔 거야? 그쵸? 그래서 얘가 답인 거죠. 29번 틀린 사람 없죠? 틀렸으면 정말 할 말이 없죠. 이런 업무라는 게 아웃소스라는 단어 안 나오지? 삼성이나 니네 그 애플 휴대폰 많이 쓰잖아. 그럼 애플에서 모든 거기에 엄청 부속품이 몇만 개 들어갈 거 아니야, 몇천 개. 그거 하나하나 다 애플이 직접적으로 만들어? 아니거든? 따로, 심지어 애플에 들어가는 어떤 칩 같은 것도 삼성이 아웃소싱 하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외부로 위탁하는 걸 아웃소싱이라고 해. 무슨 말인지 얘네? 그러니까 아웃소스가 그런 뜻이다. 일단 뜻은 적어줄게. 외부에 위탁하다. 그러니까 외부에 맡긴다는 거야, 위탁한다는 게. 많은 업무라는 게, 이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완료 뭐야? 현재 완료? 수동태죠. 그럼 해석 어떻게? 외부에 위탁이 되는 거죠. 어느 쪽으로? 더큰 사회로?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집단으로 사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니네가 다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우리는 심지어 뇌만자, 그냥 자체가 작아, 몸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걔네보다 더 작다고. 키160안 되는 사람. 너네 다160 넘어? 안될것 같은데? 160 넘어? 넘어? 그렇구나. 우리는 더 작죠, 우리의 앤세스터, 조상보다. 그리고 얘 가주어 진주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도메스틱 애니멀 하면 도메스틱 이것도 나오지 않냐? 뜬모경에 뜻두 개일 텐데 뭐냐? 그래서 국내의, 그러니까 국가 수준으로 보면 국내의고, 또 가정의, 국내의 가정의. 근데 이게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도메스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국내의 가정이 1번, 2번 뜻 보이지. 근데 밑으로 또 보니까는 4번에 사육되는, 길들여진이란 뜻도 있잖아. 근데 잘안 쓰여서 4번에 나와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런 뜻도 있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도메스틱 애니멀 하면 뜻이 뭐겠냐? 가정의 동물이니까 가축이 되는 거다. 가축의 특성이랍니다. 무엇이? 그들이 일반적으로 더 작은 게 가축의 특징이랍니다. 뭐보다? 야생의 커진 사촌보다.
우리가 기르는 강아지나 개 같은 경우에 늑대보다 더 작잖아. 길들여지면은 보통 몸집이 작아지나 봐. 5번. 이것 중에 이렇게 해석했다. 오브 중에 전치사 오브 해석하는 거 내가 이화 핵심문법 1페이지에 써놨다. 이것 중에 어떠한 것도 의미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뭐하다는 걸? 덤을? 더 멍청하다는 걸? 얘 지금 비교급이다. 뇌의 크기라는 게 not necessarily. 얘도 자주 나오거든. 반드시 무엇 무엇은 아니. 뇌의 크기라는 게 반드시 무엇은 아니라는 거냐. 인디케이터? 지표는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지능에. 즉, 머리가 크다고 똑똑하다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 우리의 뇌가 오늘날, 얘도 해석 어려울 거야. 얘 사전 찾아도 안 나오거든? 그냥 이게 밑줄 쳐. 연결되다. 이렇게 해석해. 수동태로. 연결되다. 우리의 뇌가 다르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아마도 뭐할 수도 있어. 더 efficiently? 효율적이게 그러니까 지금 구조상으로 얘랑 병렬인 게뭔 거야? 얘인 거다? 다르게 연결돼 있고 더 효율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대뇌 사이로 비교되는 게뭔거 같냐? 내가 지금 질문 안한 사람 누구냐? 그 은채, 너 이거 잘못 찾잖아. 얘랑 대조되고 있는 게 뭐야? 도우즈. 도우즈가 지칭하는 게 뭔지 찾아봐. 그래서 브레인스 복수로 얘기한 거지 은채야. 우리의 조상의 뇌보다. 그러니까 도어즈랑 지칭되는 건 our brains다. 애들아, 그러니까 작지만은 더 효율적이라는 게 포인트다. 뭔 말인지 되냐? 만약에 어법 문제로 출제되면 나는 여기가 답으로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 부분. 이 부분 조심해. 별표 두개 쳐놔. 이 부분이 답으로 출제될 거거든. 얘를 어떻게 틀리게 표현하겠냐, 얘들아. 니네가 한번 유추해봐. 얘 being killed를 뭘로 바꾸겠어? kill. 링으로 바꾸겠죠. 응? 죽이는 걸 피하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걸 피하는 거잖아. 우리 31번부터 하자, 31번. 이거 31번에 따르면은, 니네 예습 좀 제대로 해와라. 31번에 따르면, 1번 문장 봐봐, 1번 문장. 기계가 우리의 일자리 뺏어가냐? 뺏어갈 거라고 하죠. 그거 우리 걱정하지. 니네, 그런 얘기 하잖아.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끔씩 진로 문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는 친구들 많거든. 근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는데, 여기서 그 지금 뭐 해야 될지 정했거나 학과 정한 사람 있어? 정한 사람 있어? 정했으면 다행인데 정하지 못했다고 잘못된 건 아니거든. 왜냐면 선생님이 34살이거든. 내 친구들도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 니넨 특히나 해본 게 없잖아. 인생이 너무 짧고 경험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너무 꿈이 없거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에 대한 압박감을 갖지 말고 그냥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걸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포인트고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뭐 일을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했을 때 너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은 그거거든. 일단 니네가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 돈을 적게 벌고 싶어? 돈 많이 벌고 싶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다 풍요롭게 하고 싶은 게 결국 인간의 욕심이잖아. 그러려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별 얘기 다 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되게 중요하거든, 거기에서도. 봐봐. 나 말고 다른 강사가 와도 괜찮을 것 같아? 대체 가능할 수 없는 인력이 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어.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보통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 치킨을 튀기는 거 혹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는 거 혹은 어떤 프랜차이즈에서 만드는 떡볶이를 만드는 단순 업무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대체할 수 있는 일이거든. 아, 근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런 직종에서도 상위 5%는 잘 살아. 엄청 잘하는 사람들. 커피 엄청 잘 만들고, 치킨 엄청 잘 굽고, 이런 사람들은 떡볶이 엄청 잘 만드는 사람이 입소문 나서 거기 돈 엄청 많이 벌잖아. 근데 항상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애매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거라는 거거든. 여기서는 그 제니퍼라는 기계가 나오잖아. 구체적으로 말하면 AI거든. 실제로 기사를 찾아보니까는 지문에서도 읽겠지만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 실제로 헤드피스를 낀 다음에 그 AI가 알려주는 대로 그냥 사람이 움직이는 거잖아. 다섯 개 내리라고 하면 다섯 개 내리고, 세개 내리려면 세개 내리고. 사람을 마치 기계처럼 AI가 이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마치 살로 만들어진 기계가 되는 그런 비판적으로 여하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니네가 하는 일에 있어서 대체할 수 없는 인력이 되면은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선생님 남동생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한번 일한 적이 있거든. 그 방학 때돈 번다고. 근데 걔가 한달 다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가 없으면 그 쿠팡 물류센터가 안 돌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서 못하는 일이 없대. 자기는 이제 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 일이 그렇게 숙련도를 요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인력인 거다. 한 달만 배우면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일을 너는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시급도 최저 시급밖에 받지 못하는 거.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들어가든지 누구도 너네를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실력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거기에서 니네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게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말이든 글이든 춤이든 혹은 제품으로 표현해내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제발 말을 하고 글을 쓰시길 바랍니다. 응? 여하튼. 그럼 여기에 따르면 우리가 로봇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채가는 걸 걱정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야. 이것도 걱정이 되지만 그만큼 일반적인 문제가 뭐라는 거야.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일반 문장이. 로봇이 뭐예요? 우리의 판단을 가져가 버린다는 게 어쩌면은 똑같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1번 문장 봐봐. 우리는 걱정한다. 뭐를 걱정하냐면은 로봇이 우리의 일을 채가는 것을 걱정하거든. 하지만 그만큼 일반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로봇이 우리의 판단까지도 가져가 버린다라는 것이랍니다. 여기서 테이크는 아까 취하다 선택하다가 아니라 빼앗아가다, 빼앗아가다. 얘들아, 이 버슬 사이로 병렬되는 것은 이 주어 동사랑 뭔것 같냐? 이 주어 동사 이렇게 병렬되는 거다. 해석해보면 알겠지만. 이 빨간색 두 개가 버슬 사이로 병렬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어순 그냥 외워. Just as common a problem. 어순주의. 그냥 묻지 말고 외워. 얘는. Just as common a problem. 오늘 31번까지만 하자. 일단은 2번 문장 웨어하우스 창고죠. 큰 창고에서 쏘에서 무슨 과로 열어왔냐 얘들아. 이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뭐야? 휴먼 피클스잖아. 쏘에서 무슨 과로 열어왔어? 동그란 과로 열어왔냐?
근데 이큰 창고라는 게 어때? 너무 커먼. 흔한 일반적인? 너무 흔하죠. 어디 뒤쪽에서는? 씬. 현장이나 장면? 오늘날의 경제의 현장 뒤쪽에서는 너무 흔한 큰 창고죠.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면 뒤쪽에 공장들이 많잖아. 비유적 표현이다. 경제라고 하면은 수요와 생산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 흐르는 곳인데 그 뒤에는 비유적으로 창고가 있잖아. 물건을 저장해야 되니까.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2번 문장. 큰 창고에서. 근데 이게 되게 흔해. 오늘날의 경제 현장에서는 되게 흔한 거잖아. 근데 인간 피클? 그쵸, 집게. 집는 것이죠. 인간 집게가. 그러니까 쿠팡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인간 집게가 서두른답니다. 어라운드가 왔다 갔다라고 해석하면 이리저리라고 해석하자. 이리저리. 이리저리. 이리저리 서두르죠. 그래빙부터 무슨 괄호로 묶었냐? 세모죠? 쉼표가 없어도 분사구문인지 알아야 되거든? 물건을 잡죠. 얘 전치사 오브 무슨 뜻 있다 그랬어? 제거, 박탈. 쉘옵스 하면 선반이잖아. 그냥 선반에서 꺼내는 거를 생각하면 돼. 선반에서 물건을 잡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무빙. 그것들을 옮기죠. where부터 네모 가로죠. 모모한 곳. 어떠한 곳으로. 그것들이 팩트. 포장이 되고 디스패치드. 발송되는 곳으로. 여기서 데이랑 데미지 칭하는 게 뭐야? 프로덕트죠, 프로덕트. 그러니까 지금 이거 상상하면 된다. 이 사람이 헤드피스로 제니퍼라는 기계가 알려주면, AI가 알려주면 이 선반에서 물건 꺼내가지고 이제 포장되고 발송되는 곳으로 옮기는 거죠. 3번 문장에서 주어 뭐냐? 그쵸, 헤드피시스. 또 촌스럽게 한번 화면 봐봐. 이렇게 화면 한번 봐봐. 이렇게 표시했으면 아주 딱밤 두 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 해오지 말고. 이거 왜 이렇게 주어랑 동사가 도치된 거야? 그쵸? 지금 in부터 years까지 중괄호로 묶어야 되잖아. 이 정도는 해와야 된다. 이제 반년이 넘어가니까. 1년이 다 돼간다. 1년이 다 되도록 이거 하나 못 외운 거 아니죠? 강조를 위해 도치되는 경우 세 가지 중에 몇 번째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세 번째죠. 어느 경우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 어떤 경우냐? 장소. 방향이. 뭐야? 부사구. 부사구는 형태가 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이걸 강조하려고 문두로 나온 거거든? 부정어구나 보어. 장소 방향의 부사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두로 넣으면 얘네 전체를 중괄호로 묶어준다. 그럼 주어랑 동사가 의문문 순으로 도치되는 거. 해석은 직역하면 돼. 그들의 귀에 있다. 그들의 귀에 얼 있다. 뭐가? 헤드피시스? 헤드폰이 아까 그림에서처럼 제니퍼의 목소리가. 근데 제니퍼가 누구냐? 소프트웨어거든, 소프트웨어. 텔스 동사죠?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뭐라고, 뭘 얘기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뭐 하면서? 가장 작은 세부사항들을 통제하죠. 그들의 움직임에. 되냐? 돈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많이 못 벌죠. 기계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 뭔 말인지 되냐? 너무 세속적인가요? 뭐 현실이야, 그게 이것들아. 니네 여기에서 내가 뭐라고 할때 고맙게 생각해. 사회에 나가면 니네 취급도 안 해줘. 뻘짓하고 있으면. 뭐라고 하지도 않아, 사람들이. 그게 더 무서워. 자연 정글에서처럼 도태되는 거야. 누가 옆에서
누구누구야 그러면 안 돼. 직장 들어갔다 생각해봐. 누구누구야 그러면 안 돼. 그러겠어? 겁내 까져. 아, 뽑지도 않아, 니네. 미안. 하지만 현실이야. 그러니까 그 대부분 내가 지금 뭐 몇백 명을 강의하면서 느낀 건 분명히 뛰어난 애들이 있어. 근데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되거든? 뛰어난 애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이 평범해. 대부분이 평범한데 평범한 애들이 평범하게 공부하니까 평범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 그래야지 실제로 실력으로 산출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 돼? 그러니까 남들이 한번볼때두번 보고 진짜 만약에 그 단어 커트라인이 100개 중에 85개부터 통과인데 83개 맞아서 진짜 빨리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두개못 맞춰서 재시험 봐야 돼도 그냥 남아서 보고 그런 집요함과 독함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설 수 있거든. 뭐 친구를 항상 경쟁자로 생각하고 싸우라 이게 아니야. 결국 너네 자신과의 싸움이거든. 뭔 말인지 되냐? 너무 하고 너무 하기 싫고 침대에 누워서 맨날 유튜브 보고 인스타 하고 얼마나 편해 그런 삶이. 어? 그럴 때 침대에서 일어서서 공부한 애들 있거든. 독한 애들이 있어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환경을 잘 한번 활용해봐. 이거 다음 지문에 그 인펀치 얘기 나오잖아. 유아 얘기하면서 야, 갓 태어난 유아조차도 다른 사람이랑 상호작용하면서 그 세계에 있는 걸 배우잖아. 너네도 니네 상황이랑 환경을 충분히 활용해서 너네를 발전시킬 수 있다니까? 애매하게 할수 있어, 나는. 할 거야, 라는 그런 애매한 모토론 안 되거든?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니네가 다니는 학원이랑 한번 비교해봐. 영어학원에서 숙제 안 했을 때, 국어학원에서 숙제 안 했을 때, 수학학원에서 숙제 안 했을 때. 그 압박감이 다르잖아. 학원에 어떤 강사가 있느냐에 따라. 영어학원 숙제 안 하면 뭔가 죽을 것 같고, 절대 해야 될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어야지 사람이 하거든. 뭐 숙제 안 해도, 뭐 숙제 안 했어? 다음에 해와. 그럼 니네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다음에 해? 안 하죠. 그냥 뭔가 안 해도 될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포식자의 역할을 맡게 된 거는 어쩔 수 없지. 너네 조금이라도 하게 만들려고. 뭔 말인지 해야 돼? 솔직히 니네 성적이 나랑 뭔 상관인데. 니네 성적 잘 나오면 뭐내 월급이 갑자기 두배 뛰냐? 그러게 뭐가 이득일까? 성적 잘 나오면 월급 오르는 게 이득일까 아닐까? 모르겠네요. 여하튼 열심히 하자는 게 요지입니다. 생각 깊게 하지 마. 그냥 해. 왜 해야 하는지도 묻지 말고. 젠장. 지금 왜 이렇게 길어? 미치겠다. 나 오늘 일찍 가야 되는데. 할수 있는 데까지 하자. 제니퍼? 제니퍼는 제니퍼가 될 거냐고, 제니퍼의 명령을 받을 거냐고, 제니퍼가 되라고, 어? 제니퍼는 breakdown, 쪼개져. instruction, 지시다, 지시. 지시를 쪼개져. 작은 덩어리로. 근데 왜 이렇게 쪼개져? to minimize? 최소화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오류를. 그리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생산성은? 최대화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실수를 잘하니까 실수 못하게 아주 조그만 걸로 다 나눠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rather than은 not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다. 뭐 하는 게 아니야? 18 copies는 여기선 부. 18부의 책을 지불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선반에서. 인간 노동자들은 politely. 이게 더 기분 나쁜데? 예의 바르게 instructed 어떻게 지시? 받죠. 뭐 하라고? 다섯 개를 지불하고. 되냐? 뭔가 이거 조금 그 냉소적이죠? 이 표현, politely가. 제니퍼가 그러니까 기계음으로 마치 우리 시리처럼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죠. 다섯 개 집어 이러고. 5번. 그런 다음에 뭐 하라고 또 지시받아? 우리는? 또 다섯 개 집어라. 그런 다음에 또 다섯 개. 그 다음에 세 개. 처음부터 18개라고 하면 실수할까봐 이렇게 친절하게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세 개. 이렇게 지시해 주는 거죠. 그러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은 인간을 감소시키죠. 뭘로? 기계로. 어떠한 기계야, 근데? 살로 만들어진 기계.
살점으로 만들어진 기계로 축소시키죠. 이런 지경으로 가고 싶지 않으면 능동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7번. 낫. 우리에게 생각하거나 어댑트 뜻 적응하라고 요청하지 않아. 제발 대답해. 제발 생각해라고 요청하지도 않아. 제니퍼라는 기계는 차지하죠. 장악하죠. 생각 과정, 사고 과정을 그냥 장악해버리는 거. 생각하지 마. 그냥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두 번째, 노동자들을 뭐로 다루냐. 뭐로 취급하냐. 그쵸. 값싼. 비싸지도 않아. 값싼 자원. 근데 어떤 자원이야? 시각적, 시각 프로세싱, 처리 과정. 그러니까 니네 눈으로 볼 수 있지. 그거랑 그거를 갖고 있고 한 쌍의 어포저브, 마주 볼 수 있는 엄지를 가지고 있는 값싼 자원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볼 수 있어? 집을 수 있어? 그 정도의 자원으로 제니퍼가 우리를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로 제니퍼가 아니라 그 컴퍼니죠. 컴퍼니, 회사. 이게 어포저블 펌스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마주 볼 수 있는 엄지잖아. 어포즈 뜻이 뭐냐? 반대하다잖아. 반대하다.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니네 어떤 물건 집을 때 한번 화면 봐봐. 이 새끼손가락부터 이거 약지라고 하는 거? 검지죠. 검지. 검지까지는 이 엄지가 반대편에 서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물건 잡게 되잖아. 그래서 이걸 어포저블 덤브라고 하는 거거든. 네 개랑 반대되는 엄지잖아. 얘만 네 개랑 한 개랑 이렇게 해서 잡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값싼 자원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이렇게 엄지가 있기 때문에 미세한 조정도 가능하죠. 야, 니네 엄지 없다고 생각해봐. 실제 엄지가 없다고 생각해봐. 이거 집을 수 있어? 못 집어. 아무런 도구도 못 집어. 엄지가 없으면. 실제로 엄지가 없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포저블 덤브가 없는 경우에 물건을 집거나 미세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포저블 덤브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개에 대항하는 하나? 이 경우에는 그 무슨 말인지 되지?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골라왔냐? 몇 번? 1번. 나는 그거 안 골라. 근데 1번이랑 1번으로 고릅시다. 나는 7번으로 골라왔거든. 구체적으로 7번도 쳐놔. 7번은 구체적인 사례로. 중간에 건너뛰어서 30번부터 내일 한 많이는 안 나갈 거거든. 한 3개, 4개 정도 나갈 건데 내일 와가지고 프린트 전부 다 정리하자. 아, 내일이란다. 내일 모레 목요일? 목요일날 애들아 8시부터 10시까지거든? 근데 8시 되면은 여기 수업 중이야. 학인여고 2학년 수업 중에 거거든? 그러니까 저 랩실에 들어가서 단어 시험 보고 있어. 무슨 말인지 되죠? 오늘 그 모의고사 제 시험까지는 보고 와라. 누적 단어는 집에서 제 시험까지 봐라. 그리고 너네 조형 문장 외우고 있죠? 오늘 몇 페이지까지 외웠어야 돼? 4페이지? 4페이지?